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발 리뷰 하나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슈프림 2023 FW 마지막 드랍 때 나왔었던 제품이죠. 슈프림과 팀버랜드가 콜라보한 6인치 프리미엄 부츠, 바로 요 친구 입니다. 위트, 블랙, 핑크 컬러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핑크 컬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발 딱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리뷰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사고 정말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영상을 찍기 전에 솔직히 이미 몇 번 많이 신어버렸습니다. 좀 지저분한 상태인데 양해해주시고, 저는 그래도 신발을 꽤나 사는 편이잖아요. 근데 신발을 사고 이렇게나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했던 기분을 느낀 게 정말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 2023년에 샀던 신발들 중에 얘가 가장 베스트다. 얘는 시세를 한번 보자면 이제 블랙이나 위트 컬러 같은 경우는 6, 70만 원대에 거래가 되는 것 같고, 핑크 컬러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박스도 진짜 너무 예쁜데, 이렇게 숲이 그려져 있는 박스에 팀버랜드 로고랑 슈프림 로고가 함께 들어가 있고, 저는 260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 원래 저는 평소에 팀버랜드 250 사이즈를 신어도 약간 널널하게 맞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250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60으로 가지고 왔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헐떡거리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아가지고 앞으로 저는 팀버랜드도 260으로 이제 정착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팀버랜드에서 나왔었던 그 6인치 프리미엄 부츠랑 동일하게 생겼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뭐 컬러라든지 여기 가피 부분에 들어가 있는 패턴인데, 그 우리 엘리베이터 바닥이라든지 공사 현장 아니면 철로 돼 있는 바닥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들어가 있는 그 철근 바닥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살짝 노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신으면서 느끼는 거는, 국밥 한 그릇 딱 먹고 나오면은 카운터에 이렇게 박하사탕 먹으라고 남겨놓잖아. 그 박하사탕을 한 3분 정도 녹여 먹다 보면은 삐죽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박하사탕들이 뭔가 박혀있는 느낌도 난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2주 정도 이미 신고 다녔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콜라보의 상징은 어찌 보면 이 다이아몬드 골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닳습니다. 앞코 부분에 있는 애랑 여기 옆부분에 있는 애를 비교해보면 뒤에 거는 엠보가 아직도 확실히 살아있는데, 여기 앞코 부분은 이 다이아몬드 엠보가 다 죽어서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신다 보면은 아예 이게 그냥 없어질 것 같은 느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에어포스 아웃솔 별 닳는 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여긴 너무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진짜 막 깎여가는 느낌? 그리고 여분끈이 이렇게 돌돌돌 묶여서 같이 오는데, 아마 이게 핑크색으로 온 거를 봐서는 위트 컬러나 블랙 컬러도 이렇게 단색으로 여분끈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 팀버랜드 오리지널 모델을 신을 때도 이 끈을 옆으로 빼서 돌돌돌돌 묶고 다니는 게 그게 진짜 간지거든요. 여분끈을 이렇게 옆에 묶어서 준 거 진짜 너무 센스 있다. 저는 이 여분끈 그냥 같이 달고 신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포부도 같이 달려서 오는데, 팀버랜드도 이걸 포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여기 뭐 슈프림 로고랑 팀버랜드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철근 무늬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팀버랜드랑 슈프림이 몇 번의 콜라보를 했었지만 감히 이번 콜라보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 핑크색이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약간 회색기가 섞여있는 진한 딸기우유 느낌이 나고, 솔직히 위트 컬러나 블랙 컬러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더라고. 왜냐면은 6인치 프리미엄 부츠에 이미 있는 컬러들이고 박하사탕 녹은 걸 몇 개 박아놓고 슈프림 로고 박았다고 뭔가 비싸게 파는 느낌이 들더라고. 충분히 그냥 6인치 프리미엄 부츠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치만 이 핑크색은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컬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데리고 왔습니다. 카모 팬츠에 신어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데님 팬츠? 연청이든 뭐 블랙이든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스웨트 팬츠 같은 거에 신어도 진짜 너무 예뻐요. 요즘 진짜 제가 데일리로 신고 있습니다. 팀버랜드 6인치 같은 경우는 워낙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지만, 이번 겨울에 유독 하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키 에어포스 원 울백, 아디다스 슈퍼스타, 컴퍼스 척 테일러, 반스 올드스쿨. 그리고 나는 거기에다가 팀버랜드 6인치를 항상 넣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팀버랜드를 좋아했고, 여태까지 제 손을 거쳐간 팀버랜드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기본 모델이 너무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불프 때 내가 살라 그랬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팀버랜드 6인치는
때는 워낙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불프 때도 할인을 안 합니다. 뭐 무신사 할인 쿠폰 이런 거 먹혀지지도 않고 적립금 할인 같은 것만 되더라고. 그래서 팀버랜드 6인치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자면은 신규 회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5% 10% 쿠폰들 주는 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전품목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할인 쿠폰 매겨가지고 팀버랜드 6인치 부츠를 샀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팀버랜드가 진짜 멋있는 신발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자라나면서 무의식 중에 그냥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은데 나도 진짜 팀버랜드를 신어야겠다라고 만든 거는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내가 제이콜을 참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제이콜 스타일이 딱 그 있어. 딱 스냅백 쓰고 이제 그 빡빡한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때 제이콜이 어떤 무대에 팀버랜드를 신고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내가 처음으로 팀버랜드를 신기 시작했을 겨. 아 역시 팀버랜드 빡빡하니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신고 다녔던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팀버랜드 몇 가지 아이템을 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컬러로 나오는 6인치 부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컬러가 약간 롤리팝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팝한 컬러만 써가지고 코발트 블루, 코발트 핑크, 막 민트, 초록, 레드, 옐로우 이런 컬러로 이제 나왔는데 솔직히 사진만 보면은 얘를 진짜 어떻게 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착용샷을 보잖아요. 꽤나 괜찮아. 이게 뇌이징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예쁘더라고. 근데 이 컬러 팀버에서 조금 열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옆부분에 블랙 가죽이 있어야 돼. 원래 예전에는 여기 블랙 가죽은 남겨놓고 그냥 얘처럼 이렇게 컬러 버전으로 나오는 팀버가 있었다? 근데 이 블랙 가죽까지 그냥 같이 염색을 시켜버린겨.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거 마음에 드는 컬러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 옆에만 블랙으로 커스텀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팀버랜드의 6인치 부츠 말고도 좀 괜찮은 부츠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가지 추천해드리자면은 요 하이커 부츠랑 필드 부츠가 정말 예쁩니다. 하이커 부츠는 미드 느낌으로 조금 높게 올라오는 모델인데 팀버가 가지고 있는 감성도 있으면서 약간 데너 느낌까지 나는 그 빡빡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드 부츠는 약간 로우 느낌으로 나온 부츠거든요. 위트 컬러랑 올블랙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 위트 컬러는 팀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에다가 약간 청키함을 섞은 느낌이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그 오리지널 느낌의 빡빡한 느낌은 좀 덜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카고 팬츠 이런 거에다가 딱 녹여서 신었을 때 진짜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신발이라 이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스투시랑 6인치가 콜라보했었던 모델들도 그거 진짜 두 개 다 레전드였고 스투시랑 하이커 부츠랑 콜라보했었던 것도 그것도 진짜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팀버랜드가 콜라보한 모델들은 대체적으로 좀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팀버랜드가 주는 그 빡빡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들이 팀버랜드를 막 즐겨 신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어그로 빠지지. 근데 요즘에는 팀버랜드에서도 이제 여성용으로 신을 수 있게끔 굽이 좀 높게 나온 뭔가 힐처럼 굽이 돼 있는 그런 팀버랜드 부츠들도 나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신고 다녔었냐면은 기본적으로 굽을 좀 커스텀을 해요. 공장에 맡겨서 통굽으로 팀버랜드를 만들거나 제프리 캠벨 너바나를 신었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와 제프리 캠벨 어떻게 기억해내냐. 얘가 진짜 팀버랜드는 아닌데 팀버랜드 느낌으로 그 신발이 나왔어가지고 실제로 해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멋쟁이 커플들이 이렇게 신는 거 제가 좀 많이 봤었거든요. 여튼 팀버랜드의 6인치 부츠 말고도 이런저런 예쁜 거 좀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몇 가지 좀 더 데리고 와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얘를 사고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돈이 없어서 내 손을 떠나갔던 그 팀버 친구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 친구들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꼭 리뷰를 할게요. 여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빠이.